아니에요, 애교만 할 수 있어요. 그러신다고요? 한국사람 너 세트메이가 좀더 괜찮다면서 고정시 트리트메이터. 소시테 콩카이 대고 発売 予定の소시테 콩카. 자, 이기ますね. 네, その 次の 바나 お願いします. 帰りが 長い. 家まで 遠い. 밥을 꼭 그렇게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지 마. 넘어진다고 엄마. 뭐 이렇게 당당한데?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일어서는데? 앉아. 앉아. 비웃어. 엄마 지금 화내는데. 앉아. 스왓대. Sit down. 엄마 아는 언어는 이거밖에 없어. 이은지, 박지원, 강은비, 윤석열. 미쳤다. 이름 모른다. 이름 모른다. 짱구. 이제 짱구가 다음 주부터 화면 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냐? 강의 녹화하고 왔더니 얼굴이 너무 무서운데 가까이서 그냥 실물로 보면 얼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화장 너무 진해서. 근데 실제로 강의 찍은 거 녹화한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 거의 생활 메이크업 한 것처럼 나와요. 来週月曜日から保育園行くんですけど、お母ちゃんが、まあ長くて2、3時間ぐらいで帰ってくるので 700m거든요? 차 타기도 애매한 거리고. 근데 또 8월이니까 하필 제일 더운 시기에 애기를 걸어서 데리고 다녀야 돼서 제 걸음걸이로는 한 7, 8분 나오는데 애기를 데리고 유모차로 이동하면은 두 배는 걸리니까 왕복이면 40분이잖아. 참 애기 낳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걸어다니고 어린이집 가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이거를 19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버터 전복구이랑 전복회 그리고 짜파게티.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대박이다. 자, 따사로운 햇살. 햇볕. 아빠, 아빠. 그거 아빠 아니거든, 벌레거든. 나라했다 엄마가. 이놈 시키. 뽁뽁뽁뽁뽁. 지휘하는 거야? 아니 왜 여기만 머리가 저럴까? 응? 엄마 안 뺏어 먹는다. 안 뺏어 먹는다. 아, 앉아. 앉아. Nope. 짱구야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지. 키 크다. 길다. 일어나.
친구도 밥도 거부하고 우유도 거부하고 물도 안 먹고 저도 지금 너무 아프니까 애기 간병조차 못하고 시터 이모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 아프네요. 아침에 열자니까 38도였고 목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오늘까지 넘겨야 될 자료가 있어서 일하고 있는데 와 어떡하지? 엄마 이거 열려봐. 아침에 열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39도까지 올라가지고 남편이 지금 북극에 쿨링 시트 사러 갔고 전 지금 죽을 먹이고 있는데 잘 안 먹어요. 원래 밥 되게 잘 먹는데 엄마가 기운이 하나도 없네.